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월요일에 방송을 켰다가 렉이 너무 심해서 방송을 못하고 껐는데요. 제가 렉 걸릴까봐 혹시 몰라서 5분 전에 켰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렉이 안 걸려서 다행이에요. 아이고. 그때 월요일에 렉 걸린 거 제가 설정 확인해 보니까 해상도를 너무 높게 잡아놔가지고 컴퓨터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정 다시 하고 미리 다른 계정 하나 파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오늘은 렉안 걸리지 않을까요? 부디 안 걸리기를. 혹시 렉 걸릴까봐 5분 먼저 켰거든요. 만약에 오늘도 렉이 걸리면 알려주세요. 오늘은 알파를 잡으러 갈 건데요. 제가 사냥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에 사냥 영상 올린 거 말고는 유튜브 할 때도 사냥을 거의 안 했어요. 포획도 이제 온건한 동물들 위주로 포획을 하고 이제 막 무서운 애들, 알파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제가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없었던 아이템들을 요새 알파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테드 셀리 아세요? 그 테드 셀리라고 그 지미 같이 히든 NPC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사냥 아이템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 그 사냥 아이템이 이제 지금 원래는 이 불바다가 최종 아이템인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이, 그러면 얻어야죠. 어쩌겠어요. 근데 첫 번째 난관은 이제 그 필요한 아이템이 이 알파 부시대비를 잡아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친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진짜 알파 사냥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알파 사냥 해보겠습니다. 해야죠. 좋은 신 무기를 위해서. 예전에는 막땅 파가지고 안전하게 사냥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도 좀 피가 차가지고, 옛날에는 막한대 맞으면 죽던 게 이제는 두대 맞아도 안 죽고 이제 한 바퀴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때리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삽질을 안 하고 사냥을 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 빼고는 다들 사냥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에서도 왜 이렇게 사냥을 힘들게 하냐, 그냥 피하고 한대 때리면 되는데 막 이러셨는데, 오 잠깐만,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헬리콥터를 어디다 세우죠? 좀 헬리콥터를 좀 안전한 데다가 세워두고 어디다 세우지? 왠지 여기서 싸우면 딱 좋을 것 같으니까 헬리콥터는 요 너머에다가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죽진 않겠죠? 저 일부러 돈도 비워놨거든요? 돈 잃으면 아깝잖아요? 여기 막 악어도 많은데 악어랑 싸움 붙이고 이런 거 못하나? 악어랑 싸워주면 좋은데 한번 해볼까요? 어? 왠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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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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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봐 뭐지? 이 친구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니네요. 악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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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둘이 싸워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오! 어? 싸우나? 어? 야! 물어! 물어! 아니 나 말고 잠깐만 잠깐만 악어야 악어야 너네 둘이 싸우라니까 잠깐만요 이게 내 계획이 아닌데 아 안 좋은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 죽게 생겼는데 일단 물에 들어가고 어? 안 되나?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꽁으로 많이 잡았거든요. 얘 어디 갔어? 어? 없어졌는데? 야! 야! 나와! 알파야! 어? 저기 있다. 아, 아니야, 물지 마. 아니야, 물지 마. 아니야, 나한테 불을 붙이면 안 되고. 얘야, 너 물가루 좀 와볼래?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아니, 나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저 죽게 생겼어요. 싸운다. 악어야. 할 수 있어. 잡자. 이것이 바로 일타상피? 잡자. 아니야. 미안해. 어? 뭐야? 어? 불못 써네? 아니야? 어? 불못 써나? 써나? 물어봐. 못 물지? 야, 못 물지? 어, 개꿀인데요? 어, 잡았어요. 대박.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다들 이렇게 힘들게 안 싸운다는 거죠? 저만 힘들게 싸운다는 거죠? 그죠? 슬프네요. 우선은 알파 아이를 얻었습니다. 죽지 않고 성공했네요, 그래도. 왜안 되니?
자, 퀘스트죠? 1번. 여러분은 밀번이랑 멜번이랑 멜빈이랑 안 헷갈리시나요? 저는 맨날 헷갈려가지고. 이 친구가 밀번인데요.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돈도 챙겼습니다. 이제 잠을 자고 새로운 퀘스트가 나오는지 보거나 찾을 수 있나? 여러분, 테드 셀리 아세요? 테드 셀리? 그 친구가 이제 포일월에 랜덤으로 섬에 놀러 오는 친구인데, 바닷가 위주로 놀러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양심적으로 찾기 너무 힘들어. 솔직히, 이렇게 날아다녀서 그 친구 찾는 거, 저 지금까지 생으로 만난 거두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도안 보여. 솔직히 알파 잡는 거야. 어머? 어머? 이거 아직도 나오네? 알파 잡는 거야. 뭐 퀘스트 받아가지고 걔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지만. 테드 셀리 친구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막 모드 중에는 막 NPC 찾아주는 모드도 있고 아니면은 명령어로도 솔직히 마을에 부를 수 있거든요. 진짜 정못 찾으면 그냥 그렇게 마을에 부르는 걸로 할게요. 이거 이걸로 되네? 저 인공위성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막 여기저기 많이 생기던데. 이거 봐. 또 있잖아요. 두 개나 있잖아요. 이거 거의 무슨 광선 마냥 계속 리징이 되나 봐요. 인공위성 무한리필? 또 있네. 이 정도면 인공위성이 날 따라다니는 수준인데?
뭐야? 헐, 잠깐만. 왔었구나? 너무 충격적인데요? 잠깐만요.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난다고? 내가 게임을 한두 번한게 아닌데. 두번 만난 친구를 오늘 또 만난다고? 이 맞는 건가? 제가 이게 진짜 만들고 싶거든요. 이게 그 동굴 들어갈 때왜그 뭐야? 말도 안 나오지. 박쥐가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 박쥐를 잡으려면 잡는다기보단 쫓아내려면 이게 필요해요. 오. 이거랑 아까 뭐였지? 이거 두 개나 필요하다고? 나 어떡하냐? 오늘 겨우 하나 찾았는데 이거 오늘 못 만들겠네요? 낭패인데? 이게 진짜 좋다고 사람들이 다 이거 아니면 배틀사? 이거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있는 재료들이라도 가져다가 만들어 봐야겠네요. 만들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어. 너 어디 가지 말고. 뭘 찍어놔야 되지? 불? 야, 너 여기 있어? 가면 안 돼? 혹시 얼른 갔다 와야겠네. 근처에 텔레포트 없죠? 없어, 없어. 타고 가야 돼. 오, 깜짝이야. 제가 저렇게 쉽게 나온다고? 쓸데없는 거다 빼고 어디서 먹을까? 빈상자? 빈상자? 친구가 저는 아까 삽 만들려고 했던 거. 좀 쓰던 삽이 구할 수 있는 대로 바꿔볼게요. 만났을 때 뽕을 뽑아야지. 넥서스지? 악어 이빨. 이것도 필요하고. 악어 이빨, 언더 세기랑 프렌즈도 필요했었나? 새총.
새총 많아요. 새총은 진짜 많아요. 어쩌다 보니 동굴에서 거의 무슨 새총 수집하듯이 새총을 모아가지고 피 없는 새총들 가지고 활도 만들고 총을 주게 구리 주게. 아, 왜 철쭉 25개밖에 없어? 다 어디다가 뜯어?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 뼈랑 깃털 맹그로브 스틱? 둘다 13개밖에 없네. 나 있는 게 뭐야? 검로그 닭다리도 필요해. 혹시 모르니까 다 챙겨가 보죠. 야자나무, 방석? 방석을 쓴다고? 도치. 아, 아까 이것도 썼었던 것 같은데? 찔린다. 와이어? 머쉬룸. 머쉬룸 많이 모아놨죠. 아이언바를 엄청 많이 썼네. 아이언바를 연성을 해가야 되나? 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알파아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진짜로. 해몬은 사실 쓸모가 별로 없는데. 해몬? 있긴 있었어요. 해몬? 해몬 있긴 있어. 거랑? 알파 스케일도 하나밖에 없을 거. 그죠? 알파 스케일도 하나밖에 없어. 있는 게 뭐야? 아, 왜 이렇게 있는 게 없지? 대충 쓰이는 건다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련만 조금 더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몇 개나 있죠? 그냥 가보도록 합시다. 모자라면 다시 와서 하는 걸로. 그치. 불 켜줘야지. 안녕. 인사 한번 해줘야지. 안녕. 만들어줘.
뭐야, 나왜 토치 안 챙겼어? 왜못 만들지? 왜? 야! 만들어줘! 아니! 이 친구, 뭐, 만드는데도 뭐가 있나요? 뭐, 라이센스 문제인가? 잠깐만. 이거는 예상이 없던 건데? 뭐가 문제지? 라이센스 문제인가? 응?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걸 다시 간다고? 저 플레이타임 거의 260시간 정도 했을걸요? 지금까지 그 스팀에 뜨는 걸로 보면 그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모드나 이런 거 명령어 같은 거를 잘안 써서 거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들인 시간 대비 결과는 크지 않은 편이에요. 200시간 넘게 한거 생각하면. 그죠? 좀 멍청한가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이센스 못 사는데?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저도 처음에는 완전 황무지 보고 분명히 스팀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한 이틀쯤 밤새고 나면 쓸만한 맵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안 쓰고 싶은데 제가 웬만하면 그 세이브 명령어를 어제 배웠어요. 어제 그 영상 만든다고 배웠는데 써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지금 너무 아까워요. 아, 기다려봐요. 그 시간을 돌리는 명령어가 시간 돌린다고 해야 되나? 시간을 바꾸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명령어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몇 시로 바꾸지? 돈이요? 오! 그러네. 내가 아까 죽을까봐 돈을 빼놨구나. 와, 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하얄로드님? 네, 감사합니다. 나돈 어디다 빼놨지? 나돈 빼놨는데? 오, 약간 내정 좋았어. 내 돈? 내 돈? 야! 뭐야? 이걸로 안 되는 건가? 그럼 더 있어야 되나요? 돈이? 돈을 그냥 은행에 가서 한번 빼. 토요일에 은행이 여나? 야! 열어줘! 야! 죄송해요. 아, 제 약간 게임을 좀 미련하게 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좀 비싼 아이템 같은 거몇개 팔면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로. 아니, 제가 분명히 돈을 어디다 빼놨는데. 오! 뭘 팔면 돈이 많이 나올까요? 부품? 부품? 부품 절반씩 다 팔아버릴게요.
아.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다른 분 혹시 멀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 막 이런 거 조사한다고 멀티를 서버를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꾸며놓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은 진짜 영혼을 갈아넣었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장인의 손길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하셨냐 했더니 80시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안 가가지고 어떻게 80시간을 했는데 이렇게 멋진 마을을 거의 무슨 만리장성 쌓아놓고 너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꾸며놓으셔서 너무 신기했는데 오 그냥 제가 게임을 못하는 걸로 뭐야 돈이 엄청 많이 생겼네? 역시 딩컴 돈 벌기 쉽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는 쉽지만 테드 셀리는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야 돼요. 이 친구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 마을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제가 내일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아마 조만간 영상을 잘 찍으면 유튜브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게임을 못해야 팁을 많이 얻으시는 거예요. 예. 원래, 과외도 서울대 선생님한테 받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냥 보면, 왜안 되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딱 보면, 이 친구 지금 나랑. 이거 또안 가져왔네. 일단 만들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치. 그거죠. 이게 내가 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그왜 유튜브. 만든 거야? 만든 거예요? 잠깐만요. 만들었다. 그 유튜브에, 네네. 그런 거죠. 유튜브에 막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왜안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왜 답을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미 다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꿀팁입니다. 여러분, 못 해야 팁을 줄 수가 있어요. 많이 만들 수, 50? 50개? 안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게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알파에 뭐 망치는 쓰기 힘든데 이거 쓸 일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기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럼요. 제가 뭐 못할 저도 하면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을 위해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일단은 토치 몇 번째야? 몇 번째지? 왜 벌써 6시지? 뭐야? 왜 벌써 6시지? 제가 엄청 시간을 빨리 돌리지 않았나요? 그럼요, 그럼요. 왜, 마인크래프트, 그런 것도 유튜버님들, 막, 야생에서, 막, 무슨, 성 만들어 놓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천국, 지옥, 뭐, 철도도 만들고, 그런 거 보면, 와, 마인크래프트, 나도 못하겠다. 나는 뭐, 100시간을 들여도, 뭐, 500시간을 들여도, 궁전은커녕, 내 집도 못 짓겠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딩컴은? 일단은 유튜버가 내가 처음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못해도 네. 아, 꿀팁을 위해 못한 거다. 나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을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레시피 없고 이런 것도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그 프랭클린한테 레시피 사는 거 그런 것도 한달 전에 알았을걸요? 게임을 네 달째 하는데 한달 전에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프랭클린 그거 뭐라 하지? 영상 찍었잖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얻으실 수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받았던 게 어떤 분이 딘컴 사냥 진짜 쉬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냥 피하면 돼요 하는데 안 피지거든요 저는. 그쵸. 이제 내가 해보는 재미. 시행착오. 그게 또 맛이죠. 남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게임이 너무 쉬워요. 가끔은 좀 쉬워도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좀 쉽게 쉽게 갈 필요도 있어. 아, 이거 진짜 만들고 싶은데. 어디 알파 하나도 안 나오나? 진짜 아쉽다. 다음에 아, 왜안 타죠? 네, 그거 어제 배웠어요. 저 진짜 어제 배웠어요. 지금 어제 이거 그 뭐지? 제가 놀러 갔던 마을에 신기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200시간을 넘게 했으면 건물이 뭐가 있는지는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건물이 있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꿀팁 유튜버인데. 그럴 순 없거든요, 솔직히. 안 돼요.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지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상호작용도 안 되고.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그게 명령으로 지은 거라고. 그래서 명령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편리한 그런 거였다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명령어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한 건가? 아이 좀 봐줘요. 아이 솔직히 저거 만드는 거 그냥 이거 명령어로 만드는 거저 배웠어요. 어젯밤에 배웠어요. 지금 정확히 4시 새벽 4시 반에 배웠거든요. 이것도 안 열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찾은 거예요. 근데 안 쓰잖아요. 저안 썼어요. 이거 다땅 제가 삽질해가지고 진짜 제가 명령어로 게임을 했으면요 일단은 이거 도구가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이게 10개씩 이렇게 있어야 돼. 이거 충전해 가면서 쓰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솔직히 그랬어야 된다. 근데 사실 약간 고민 중이에요. 저거 1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진짜 편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양심상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저를 이게 보시면 안 돼요. 저한테 자비를. 제가 진짜 쓰는 거그 셋타임 그 시간 바꾸는 거랑 세이브랑 그거 두 개만 거의 쓰거든요. 그것도 어제 배운 거긴 한데 우선은 제가 이거를 얻었으니까 동굴을 가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테드셀리를 찾은 것도 있어서 아이 그래도 저는 양심 아 그죠? 네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걸로 우리 다 같이 타협을 봅시다. 아무튼 이제 잠을 자고 제가 한번 오늘 만든 거 써보고 동굴도 들어가 보고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래도 어떻게 제가
테드 셀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을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나와주네요. 이거는 거의 방송을 하라는 계시야.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어머, 안녕하세요. 진짜요? 팔로우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있던 팔로우마저 끊길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줄면 그냥 이 핑계로 방송 앞으로 안 해야지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팔로우가 자꾸 늘면 제가 핑계를 대고 방송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팔로우가 0명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배트 윙? 이거 박쥐 날개. 이 제가 11개밖에 없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이 불타는 걸로 때리면 날개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배트 윙을 좀 모아야 돼서 창도 챙기도록 할게요. 네, 그거 하려고 제가 이거 모으고 있는데 제가 그한 이거 쓴 다음부터는 박쥐 날개를 하나도 못 얻은 것 같아서. 오, 그래서 저도 그거 해보려고요. 활? 활? 활도 실험해봐야지. 아이, 뭘수 있죠. 제가 괜히 260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막, 그 뭐지? 솔직히 유튜브,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그 제가 이제 갤러리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봐요. 왜냐면 솔직히 그 이거 딩컴 설명해주는 데 보면 다 영어거든요. 근데 영어로 돼 있으면 읽기 싫잖아요. 유튜브 보셨어요? 유튜브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거 저예요. 말투가 좀 다른가?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영상을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본이 있어요. 제가 대본을 다 써서 최대한 그 텀을 짧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어떡해. 이제 제 실체를 알아버리셨어. 저는 깨말못입니다. 저 사실 롤 진짜 좋아하거든요. 롤 오래 시작했어요. 그것도 진짜요? 근데 이렇게 녹음하면 그 녹음할 때 제가 원래 핸드폰으로 녹음했어가지고 엄청 씹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이크를 샀어요. 마이크를 샀는데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좀더 저랑 잘 어울리나요? 그 약간 좀 인위적이죠? 저도 알아요. 알아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제가 좀 모르는 사람 만날 때 그런 목소리로 말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왜 엄마들이 막 애기 집이야 하다가 막딱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약간 버릇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이거 쓰면은 막 바로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실험해보고 싶거든요. 상어는 괜찮겠죠? 상어는
내 앞마당에서 헤엄을 못 치니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닌가? 이거를 물에다 넣으면 상어가 나타나는 건가요? 어, 그럼요. 저 건물은 다 지어놨어요. 건물은 다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제 아 그렇죠. 사실 이 마을은 크리스마스 때한 이틀 걸려서 만든 거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좀 초라한가? 이 상어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좀 깊이 넣어야 되나? 자고 일어나야 되나요? 옆에 악어 미끼도 한번 같이 놔볼게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도 진짜 꿀팁 지금 남은 게 아까 만난 테드셀리랑 동굴 들어가는 거랑 농사 짓는 거? 이거 세개 남았거든요. 테드셀리는 제가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못 찍었고, 이거 그 동굴 들어가는 건 제가 동굴이 무서워가지고 못 찍었고, 그 뭐였지? 농사는 너무 귀찮아서 못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더 크게 컨텐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게그 다른 마을 소개하는 거? 그런 거랑 솔직히 없어요. 다 찍어놔가지고 이 딩컴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업데이트라도 돼야 업데이트 영상을 찍는데 이거 안 나오네. 사기당했나? 안 나오는데? 잠을 자볼까요? 어, 여러분 그거 아 있으면 또 뭐라고 하시겠지만 그 생존 게임 생존 게임 제가 생존 게임을 진짜 못해요. 제가 아까 사냥하는 거 보셨죠? 제가 생존 게임 진짜 많이 샀거든요. 진짜 많이 샀는데 사냥을 못해서 다 굶어 죽었어요. 진짜 저도 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보통 하루 이상 못 하더라고요. 그 요새 그 존보이드 그거 유행하잖아요. 제가 되게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보는데 그거 보면서 어? 와. 난못 하겠다. 너무 무섭다. 계속 쫓아오네, 뭐 이러면서 보거든요. 생존 게임은 제가 손권이 좀 좋아질 때 도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공포는 더 못할 텐데. 공포, 제가 그, 우정익님 아세요? 우정익님? 그 분이 그 인형 나오는 게임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 와. 이분 나만큼 쫄보다 생각했거든요. 저 진짜 무서워요. 거의 그냥 뭐지? 진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은 하잖아요. 저는 진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1편만 지금 한 4시간째 봐야 될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아, 뭐였지? 까먹었는데? 아, 있다. 여러분, 이거, 그, 잠잘 때, 그, 침대까지 안 가도, 이거는 진짜 꿀팁. 이거 치면, 서서 잘수 있는 거 아세요?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그걸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슬픈데 저 이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그 원고 6페이지 써놨거든요. 아, 어차피 영상 찍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안 생기잖아요. 참자도 안 생기잖아요. 이거 사기당한 것 같아. 이상하지? 이게 소화하는 그런 게 아닌가? 쫓아내는 건가? 괜찮아요. 어차피 명령어 조만간 영상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쓰시게 될 거예요. 저만 쓰는 게 아닐 거예요. 사냥? 제가 예전에 이거 활 없는 거 진짜 짜증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새 잡을 때? 새 총으로 잡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거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건. 근데 활로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근데 새가 없네. 평소에 그렇게 많더니. 새가 한 마리도 없네. 가끔 이렇게 새들이 보이콧할 때가 있어요. 어? 아이, 쉿, 아직은 안 돼요. 영상 올라가고 나서 말해. 여기서 쟤 잡을 수 있나 한번 실험해 볼까요? 이게 뭐야? 잠깐만. 내 화살. 화살 공중 분해되는 거였어? 이거 사기당한 것 같은데? 저 친구 이제 저 노려보잖아요, 그죠? 야, 가만 있어봐. 아니, 가만 있어봐. 야! 야! 야, 이리 와나? 온다. 오! 오! 이거 잘하면 알파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 대박! 오,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다음에 만나면 화살 100개 정도. 감사합니다. 제가 사냥을 좀 잘해요. 아, 근데 이거 가지러 갈 수가 없네. 삽으로. 안 되네. 이거, 이름만 삽이네요. 아. 이름만 삽이었어? 약간 삽질도 같이 할수 있는 건줄 알고 되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네요. 삽을 가지러 가야 되잖아. 에이, 귀찮아. 딩커먼 달리는 모드 안 만들어주나요? 이거는 명령어 이런 거 없던데? 왜 잡지를 못하니? 삽이 좋죠. 이렇게 공사할 때는 이제 삽을 잘안 쓰긴 하는데 평소에는 삽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그 컴팩터랑 그 프린터 그거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 그칸 매번 내가 서 있는 높이 맞춰줘야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 않아. 이거 한 칸만 파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정도는 또 제가 하죠. 예. 알이 있어요? 제가 또알 콜렉터잖아요? 알을 10개? 지금 10개 정도 모았는데, 지난번에 공사하다가, 마을 공사하다가 한두개 깨먹고,
8개 남아있나 몰라. 알 갖다 놓고 장비 점검해서 동굴로 가보도록. 어, 뭐야? 4개밖에 없네? 절반이 깨졌어? 너무, 너무 슬프다. 절반이나 깨졌어. 여러분도 알 모을 때 조심하세요. 저거 깨지면 공짜, 그 빵원이에요. 썬더에그는 깨지면 돈이라도 주지.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걸 동굴에서 쓰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죠? 동굴에서 쓰기에는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보죠. 언젠가 쓸 수도 있어. 또 몰라. 내 샐러드. 내 샐러드. 아까 여기 여기 있네. 내 샐러드의 위치를 중간 정도로, 중간 정도로 옮겨 놓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또뭐 챙겨야 되지? 여러분 동굴 갈때뭐 챙기세요? 저 보통 식량이랑 도구랑 또뭐 있지? 아, 돈 빼놔야 돼. 돈다 잃을 뻔했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돈 죽으면 퍼센트로 깎이는 거. 진짜 너무 속이 쓰리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돈 빼놔야 돼, 돈. 어? 야! 야! 잠깐만. 아니, 이 친구. 이거 근무태만 아니에요? 어! 그런 적 있어요, 저. 예전에. 초기에는 그냥 이상하다 싶으면 끄고 다시 하고. 그래서 200시간 넘게 걸렸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은행장이, 돈 찾았다. 그래, 내가 어디다 넣어놨다니까. 내가 어디다 넣어놨어요. 여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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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끝나고 찾아야 돼. 이거 말고 뭐 있어야 되죠? 바위 못 들을 뻔했어. 채굴기. 뭐랑? 모자, 모자. 이 모자도 저, 한,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얻었을걸요? 아닌가? 얻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나?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굴 가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그 랜턴 들고 동굴 가야 돼가지고. 또 뭐였지? 열쇠. 내 열쇠. 열쇠 많이 모아놨지롱. 어디에다 넣을까요? 이따가 마인 티켓 빼면 그 자리에 넣는 걸로 합시다. 이거 혹시 쓸수 있을지도 몰라. 이왕 가져가는 거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가져가 볼까요? 야, 크리스마스 때, 이거, 영상 찍는다고 미친 듯이 모았거든요? 저 지금 엄청 많아요. 딴 사람들은 더 많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딴 사람들은 장난 아닐 거예요. 잠을 자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아이, 그럼 어떡해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당일은 아니었고, 그 전주였을 거야, 아마. 이거, 그 제가 솔직히 크리스마스 당일에 찍고 싶었거든요. 그때 올리고 싶었는데,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올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올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쓸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랬습니다. 아, 저도 크리스마스 야, 왜 이래? 아, 잠깐만. 나 잠자리채 안 가져왔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아니야. 다음에 잡지 뭐. 잠자리채 다음에 잡고. 꺼져. 오! 봤어요, 여러분? 대박! 이렇게 하면 날개 안 생겨요? 너무 편한데? 이 날개 안 모아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진짜로 날개 안 모아도 되지 않을까? 이 너무 편한데? 이 혁신이에요, 여러분. 이건 혁신. 날개를 안 주네. 어떡하지? 아, 날개 또 모아야 되는데. 뭐야? 마이크 언제 꺼졌어요? 오래 꺼졌어요? 몰랐어요. 그 발음 아그 제가 이거 키를 이것저것 설정을 해놨는데 그 키가 이게 제가 그 뭐라 하지? 이런 싸움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누르거든요. 사실 롤도 그래서 못하는 거긴 한데 일로 와! 일로 와! 아 저의 컨셉질에 놀아나셨다니 안타깝네요. 유튜브 그거 다 컨셉입니다. 아이 그리고 야 잠깐만 아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고. 야야 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유튜브에선 이미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미지 지켜야 돼요.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근데 이 정도 잡았는데 날개 안 나오는 거는 그냥 버그 아니에요? 진짜 노력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성이다, 성. 성. 성을 찾았어요. 어느 쪽이 이쁘지? 감사합니다. 저피 없는지도 몰라. 아, 왜 그래요? 아, 알려주셔야지. 얼마나 친절해. 우리 구독자분. 저 감동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끝났으면 현타 와서 코코라이프로 넘어갈 뻔했어. 안 돼요. 오! 마이넬멧 좋아요. 마이넬멧 두개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마이넬멧이 너무 금방 달아요. 카메라 시점, 그, Z 눌러서 바꿨어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동굴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뒤에서 부시 데빌이 다가와도 알 수가 없어요. 알죠? 이러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을 한다? 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Z를 누르면 저 꿀팁 유튜버라니까요. 저 나름 게임 공략 유튜버예요. 이 정도는 하죠. 제 목숨을 위해서. 아, 안 돼. 돌아오세요. 딘컴 돌아오세요. 우리 딘컴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접으면 안 돼. 저 친구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 현금하고 포획해야 되는데. 아, 아니야. 미안해. 돌아갈게. 현금하고 포획해야 되는데 포획도구도 안 가져왔네요? 진짜 가져온 게 없네? 지나가다가 포획도구 발견하면 현금하고도 한번 잡아볼게요. 아, 필요 없어. 마인? 필요 없어. 우리 집 뒷마당에 많아. 나 버섯 쪽. 성? 이거 깬 거고. 왜 하나도 없지? 얼마나 가야 나오는 건가? 박쥐 두 마리? 세 마리? 혁명인데요? 저 예전에 그 동굴 들어갈 때 박쥐 너무 짜증난다고 어떻게 못하냐는 분 계셨거든. 이건 먹어야 돼. 이거는 먹어야 돼.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아이템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셔야 돼요. 이랬는데. 그분께 죄송하네요. 나중에 댓글 한번 다시 달아야지. 아니야, 미안해. 저리 가! 나 지금 공격 못한단 말이야. 이쪽 아닌가요? 이쪽이 아닌데? 딸 집에 데려다 줘.
밥한번더 먹을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처음에 그랬었어요. 횃불 까는 거 제가 처음에. 내 루비 어디 갔어? 내 루비. 저 처음에 횃불 그거 깔았었는데 그 횃불이 원래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동굴도 리셋되기 때문에 일회용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깔고 다녔는데 그거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모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성이 없어. 없는 게 맞아. 박쥐? 무시. 뭔가 긴데? 네, 맞아요. 광산 그거 아마 자고 일어나면 리셋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확히 자고 일어나면인지 뭐 끄고 껐다 켜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게 그건가? 자고 일어나면 리셋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광산 지금 한 다섯 여섯 번째 와봤는데 맵 보면 새 거죠. 없어요. 그래서 전에 뭐못 얻은 게 있으면 냅두면 없어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새로 파는 수밖에 없고요. 어디에 루비 놔뒀다 이런 거 별표 찍어놔도 다음에 와보면 없어요. 그냥 올 리셋. 좋은 거죠? 더 많은 아이템들을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채굴은 나름 잘한. 야, 아니야. 아가 저리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시쯤 되면 성이 나왔다. 그치, 있지. 솔직히 저는 그 박쥐 굳이 하나하나 때려잡는 것보다 그냥 맞아주면서 이렇게 너무 멍청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맞아주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굳이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박쥐가 진짜 와! 좋다.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요. 나 심호흡 좀 하고.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있어? 왔어요? 아니에요. 저 길치 아니에요. 저 그래도 성을 두 개나 찾았는데 지금. 나 어떡하냐? 야, 쟤딴데안갈것 같은데? 근처에 성더 없죠. 여기밖에 없죠. 좀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마. 나 지금 힘들어. 글씨. 와. 이거. 이거 잘하면 개이득인 부분? 저기 지금 방금 여기 형광하고 보이시죠? 유인해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형광화고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나? 아니, 넌 꺼져. 넌 필요 없어. 넌 필요 없고. 부시 데빌 끌고 오기 대 형광화고 끌고 가기. 컨트롤은 안될것 같고요. 좀 무서워서. 부시 데빌 끌고 가는 게좀더 빠르겠죠? 야! 없다! 없다, 대박! 이 틈에. 얼른! 얼른! 아, 뭐야.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는 낭패인데?
얘를 악어한테 악어랑 안 싸워주나? 아, 저 친구 여기로 올것 같은데? 가까이 안 오니까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죠. 저 반피 남았어요. 안 돼요. 반피 남았어. 저리 가. 엄마랑 놀아줄 시간 없어. 야,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왜 이렇게 길이 다 위험한 거야? 이러면 돌아가는 길인데?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잡았으면 날개 하나쯤 줄때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로 터트려서 안 주는 거야? 아니면 원래 안 주는 거야? 날개 쉽지 않네요. 아, 근데 이거 벌써 반피 남았는데? 너무 사양이 안 좋다. 죽어.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썼네요. 요거. 어, 뭐야! 나 죽을 뻔했어. 잠깐만요,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안녕, 잠깐만요. 미안해요. 물에는 못 쫓아오겠지? 아, 사실 이거, 그거, 뭐지? 게이지 막 늘려주는 그런 물약 있잖아요. 저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저 그거 한 10개 있나? 하나 만드는데 3일 걸리거든요.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그거 모르세요? 그 케그라고 술통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그 노란 꽃그 와플 꽃 넣으면 네 아시죠? 그거가 도핑이 좀 돼요.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그거 말고도 도핑 되는 거오 맥주 제가 술은 못 마셔서 술은 못 마셔서 아카시아 맥주는 아 요리 도핑 농사 지어야 되지 않아요? 저 농사 원래 좋아했는데 이거 하면서 안 좋아해졌어요. 고수네요. 40. 야! 여기 구경 났다. 여기 구경 났다. 이거 잘하면 날먹하는 부분? 오, 잡았어. 뭐예요? 있어요? 저도 그 밀로 했는데, 그 밀도 물을 안 주면 죽던데요? 저 스프링클러 인제 나와가지고. 아, 그거 저 봤어요. 보기만 하고 아직 사진을 못 했는데 그거 그림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거 재밌어요? 아이고야. 저리 가. 되네. 이걸로 잡아도 주네.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네.
그거 얼마 정도예요? 비싸요? 제가 안 샀으면 비쌌거나 평이 안 좋거나. 아, 진짜요? 세일? 세일 많이 해요? 마지막 날이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재밌는지, 재밌으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생방 할때 같이 하면 좋으니까. 저 그거 봤어요. 저 비싸요, 그거. 저 가난해요. 저 마이크 사고 이번 달 생활비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워낙 비싸지 않아요? 애초에 비싸지 않아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돼. 2만 원 넘는 거는 힘들어. 굶어야 돼요. 저 그거 게임하면서 굶어야 돼요. 게임 캐릭터한테 밥 먹이고 저는 굶어야 돼요, 그거.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 얘는 또왜 이럴까? 고기다. 고기다. 아니야, 또 가고 먹을게. 가고 못 먹을 것 같지? 죠? 못 먹을 것 같네요. 제가 그냥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나? 못 돌아가나? 뭐야? 성이다. 성이다. 입구가 완전 반대쪽인데? 들어와. 들어와. 죽어. 아이, 이 사람들. 제가 또 다이어트 실패한 건 어떻게 아시고. 제가 원래 헬스를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데 지금 허리 다쳐가지고 헬스를 못 갔어요. 2주째. 살 찌는 것 같아. 조만간 살찔것 같아요. 헬멧 꺼졌다. 헬멧 꺼진 거죠,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에게는 예비 헬멧이 있지. 뭐야, 이거? 아니에요. 노트북, 그 마이크 내려놓다 그랬어. 마이크 무거워서 마이크 내려놓다 그랬어요. 게임하다가 다친 거 아니에요. 게임하다가 다쳤으면 억울하진 않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이크, 이거, 가방, 무거운 거 사가지고. 상자가 떼진다고요? 무슨 소리야? 상자가 떼진다고? 한번 놀라주고. 내가 지금까지 날려먹은 상자가 몇 개지, 그럼? 저게 있는 아이템이었어요? 세상에. 너무 충격적이야. 아니,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까지 제가 이. 아니, 왜 외국 유튜버들 아무도 이거 안 알려줘? 아니, 내가 구독하고 있는 딩컴 유튜버가 열몇 명인데, 씨. 왜 아무도 나한테 저거 안 알려줘요? 와, 대박. 이거, 쇼츠 찍어야겠는데요? 뭐야. 이거 아닌데? 그 염색된 거는 봤어요. 근데 그거 치트로 한건줄 알았어요, 저는. 그 상자 치트로. 모은 건줄 알았는데 진짜였다고? 멍청해졌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쇼츠 영상 하나 얻어갑니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없는 거 같아? 야!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잠깐만!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저리 가! 저리 가! 나 도망갈 수 있어? 어? 어? 유인? 유인? 안 돼? 야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난리 났는데? 어? 뭐야? 싸운다! 싸운다! 개꿀! 추가! 방해하지 마! 이렇게 팝콘 씹으면서 오 좋아요. 너는 내 거야. 저리 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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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예. 오 야야야야 여기 있다. 죽겠다. 저거 방사능 같은 거 아시죠? 맞으면 계속 죽어요. 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동굴? 순조로워. 괜히 쫄았어? 여기 나가는 길이 있는 건가? 뭔가 길이 애매하게 생겼네요? 상자를 모아야겠어요. 상자를. 아, 근데 아까 건 좀 거만할 만 하지 않았어요? 저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저렇게 유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거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이제 둘 다 어그로 저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저만 개뚜들을 맞는단 말이에요. 다른 성 주세요. 다른 성.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아 왜 날개 안 줘.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없다. 이렇게 없나 원래? 오늘 운이 안 좋은 건가요? 전에 왔을 때 이렇게까지 안 그랬거든요? 뭐야? 쟤 왜 저기 껴있어? 뭐야 죽을 뻔했네? 악어요? 아 그래요? 그니까 등에 올라타서? 올라탈 수가 있다고? 무서운데? 악어 등에 올라타라고? 약간 그런 건가요? 그 여우 어머! 야야야야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요. 아니 근데 그게 올라타는 걸 몰랐다는 것보다 올라타는 게 그렇게 쉬워요? 기다려봐요. 아 나 지금 바빠. 나 안 쫓아오죠? 안 쫓아온다고 해줘 제발. 그래요? 다음에는 그러면 한번. 근데 그 이 뭐야 형광학원은 막 저거 방사능 뿜으면 등에 올라타서 죽는 거 아니에요? 형광학원도 그렇게 돼요? 그 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방사능 맞고 죽으면 그거는 뿜기 전에 죽인다고? 쉽지 않아. 마인드가 돼 있어. 이게 뭐지? 쟤네 왜 저러고 있어요? 렉인가? 난리 났는데? 냅둬야지. 저는 언제까지나 꿀팁 유튜버기 때문에 쉽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아. 뭐야? 나 완전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굳이 바위를 이렇게 많이 팔 필요가 없잖아. 야, 아니야, 미안해. 악어 입속으로 들어왔네? 아, 진짜요? 동굴 똑같아요? 아스트로니언? 아스트로니언 한번 찾아봐야겠다. 저 그거 표지만 보고 실제로 게임하는 건못 봐가지고. 박쥐는 괜찮지. 박쥐는 무시할 수 있지. 무시할 수 있는데 너무 많네. 너무 많네. 그만 좀 쫓아와라, 진짜. 사생팬도 아니고. 한 발짝 갈 때마다 박쥐, 와! 이거 한 번에 잡으면 날개 하나는 주지 않을까? 없어요. 자동화 게임? 아, 약간 공장 세우고 그런 거예요? 저 예전에 그런 거 해봤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아. 아, 뭐지? 막 뭐야? 뭐야? 얘왜 여기 있어? 얘왜 여기 있어? 잠깐만.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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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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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 아니요. 아니야. 일로 가면 안 돼. 살려줘. 살려줘. 이 정도면 씨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니야? 좀 심한데? 아, 루비 있는데. 너네들끼리 싸워. 나한테 그래 왜? 나는 너네 아니. 물어. 둘이 싸우라니까?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등에 타? 등에 타? 어떻게? 어떻게 타? 돼? 안 되잖아! 야! 누가 말했어? 그래, 쟤네 둘이 싸우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뒤에서 팝콘 뜯으면서. 박쥐는 저리 가고. 구경하는 이 즐거움이란. 뭐야? 등에 탔다. 방금 탄 거죠? 방금 탄 거죠? 왜 어두? 꺼져. 다크소울이요? 다크소울이 뭐지? 싸우는 게임이요? 왜 어두운가 했더니 헬멧 꺼졌네. 그치, 내가 이렇게까지 못볼 리가 없어요. 한두 번 해보나? 그래. 어떻게 찾은 성인데? 열어야지. 아, 진짜. 이걸 가져갈 수가 있다고? 헬멧이다. 대박. 오늘 헬멧 두 개나 얻었어. 상자. 안 그래도 저그 보물상자 이거 막 장식해 놓은 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왜? 왜? 야, 나 지금 먹고 있잖아. 나 들어가? 죽어요? 그냥 죽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뭐야?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이제 더못 먹는데? 아니, 나 여기까지 못 돌아가요. 이게 뭐야? 진짜?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아니, 저번 달까지만도. 안 되겠다. 그냥 죽어야겠다. 안녕. 그렇게 그걸 해버린다고? 괜찮아요. 나돈 빼놨어. 돈? 괜찮아.
없어. 아, 진짜요? 그렇구나. 야,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되살려준다. 또 죽어? 나또 죽어? 이거, 아니, 잠깐만. 올라가자. 지진이 왔었다고? 왜말안 해줬어요? 아니, 나 이거, 방송할 때, 영상 찍을 때 음악 꺼놔가지고, 소리 들려도 몰라요. 이게, 원래는 제가 음악을 켜고,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물에 들어가지 마. 음악을 켜고 영상을 찍다가, 이제 음악 소리가 너무 편집할 때 힘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이요? 어떤 거요? 루돌프요? 지금은 회색이지만 노란 루돌프예요. 크리스마스 때? 일단 잠을 자야겠다. 크리스마스 때 진짜 개처럼 구름 보람이 있죠. 진짜요? 어우, 너무 안타깝다. 그럼 내년 12월까지 딩컴 하셔야겠는데? 산타가 12월에만 오거든요? 내년 12월까지 같이 딩컴 하셔야 됩니다. 산타 장식 얻으실 수 있어요. 어, 뭐야. 눈멀것 같아. 언제 꺼졌어? 아, 이거 키 바꿔야겠다. 아니, 왜냐면, 제가, 저희 엄마가 12시에 주무시는데, 엄마가 보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뻘짓을 하고 있는 걸 알면,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오면 급하게 마이크를 끄고, 이제 마이크를 뽑아서 책장에 넣은 다음에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잘 꺼지는, 버튼을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불편하네요. 아무튼, 텐복주에 그거, 네, 조만간 영상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 멍청해졌잖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게 누가 들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혼잣말이라도 하지. 저 원래 게임할 때 혼잣말 많이 하긴 하거든요. 특히 싸울 때 이럴 때. 감사합니다. 아무튼, 싸울 때 이럴 때 많이 혼잣말 하는데, 솔직히 가끔 약간 현타 올때 있잖아요. 나 혼자서 뭐 하는 거지? 이럴 때? 오, 나쁘지 않아요? 언젠간 또 제가 ASMR 컨텐츠도 섭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템 정리하는 게 제일 귀찮아. 이게 뭘까요? 마침 여름이네요? 그럼 또 심어봐야지. 마침 여름이잖아. 아,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 그냥 몰아 넣을까요? 너무 귀찮다.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 정리 싫어. 정리 안 해. 정답. 대충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든 찾게 돼 있어요. 언젠간 찾겠지. 없으면 또 캐와야지 어쩌겠어요. 저 어제 그거 컨텐츠 찍다가 돌 없어가지고 열심히 돌 캐왔잖아요. 제가 260시간 하고 돌 1590개 모아놨는데 돌못 찾아가지고 어제 돌 캐왔어요. 8개 없어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 때려 넣다 보면 언젠간 또 찾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심어 봅시다. 저게 뭘까요? 전능한 시드예요, 전능한 시드. 실험의 흔적. 실험의 흔적 없애고 대충 이쯤에다가 심으면 어디 갔지? 내가 방금 심지 않았어요? 응? 나 멍청. 이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이 농사를 이게 막안 해봐서 그렇잖아. 삿부터 들고 보잖아. 아, 진짜 하나 날렸네. 아깝다. 아, 이제 말해주면 어떡해요? 진작 말해줘. 그냥 누르면 되나? 어, 됐다. 잠을 자고 와야 되나요? 잠을 자고 오려면 앞에다 자리를 깔아야지. 어, 진짜? 나 이미, 여기다가 똑같은 데다가 이거 심었는데. 좋은 생각이 있어. 나좀 천재인 듯? 아, 로딩 좀 오래 걸릴 텐데. 왜 그래요? 그래도 세이브 하기 전에 아니야, 더 좋은 방법 있어. 이거? 이거? 이거 더 좋은 방법 있어. 정리? 안 하면 돼. 나에게는 수많은 상자가 있어요. 모자는 내 거. 봐봐, 나 똑똑하잖아. 왜? 왜 나중에 언젠가 또 정리할 거예요. 마을 꾸밀 때. 또 정리해야 돼, 이거. 아, 귀찮잖아. 필요하면 또 찾게 돼 있어요. 어, 마이너면 하나 더 있네. 그러면 얘 빼고, 얘 놓고.
원래 공사할 때는 주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피곤해. 뭐야? 아이언바 나왔네? 아이언바만 먹고 갈까요? 이거 괜히 만들었어. 저 그거 저번에 크리스마스 공사할 때 그렇게 넣어놨다가 아이템 없어져가지고 진짜 상자를 두 번씩 다 열어봤었나? 그래도 괜찮아요. 당장 지금 당장에 내가 행복하니까 그럴 수 있어. 뭐 사셨어요? 아스트로? 아스트로 아까 그거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스컴?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게임이에요? 그것도 비슷한 건가? 잠시만요. 침낭을 가져와야 돼. 바레임! 바레임 안 돼. 나 바레임 있어요. 바레임, 그거 붙잡고 하루 종일 뻘짓하다가 때려쳤어. 그 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왜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바레임 있어요. 멋진 건축, 뭐라 하지? 아. 이렇게 발음이 안 돼. 그 멋진 건축 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고수들? 그거 보고 제가 따라 샀다가 시작할 때요. 그 처음에 왜 돌, 뭐라 하지? 비석 같은 거 있고, 왜 주변에서 막 나무 캐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던데? 여기 왜물안 뿌려지지? 하루하고 접은 게임이요? 세보진 않았는데 글쎄요. 저 그라운디드도 아 진짜요? 그렇구나. 그래 딘컴도 잘 지어놓은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쌩으로 한 사람 많이 없을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전능한 식물이에요? 이게 뭐지? 저그 그라운디드도 지금 업데이트 됐지만 그 전에는 막 업데이트 안 됐었거든요? 그때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벌레가 안 쫓아오게 하는 거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다가 나중에 못 바꾼다 그러더라고. 제가 좀 양심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 재밌다. 갓겜이다. 인생 게임이다. 이거 언제까지 물려야 돼? 근데 할 줄은 몰라가지고. 저 그거 발헤임 말고 그것도 있는데. 나 지금 며칠 자고 일어났는데 10번을 더 주라고? 진짜 이상한 거 나오기만 해봐. 아, 이런 뭐지? 잠시만요. 제가 그 스팀 뭐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발헤임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게 그 저도 그 도와주시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마 딘컴이 렉 걸렸으면 그건 더 하지 않을까요? 저는 렉 걸리는 게 지금 제일 무섭거든요? 그렉 걸리면 뭐 도우미고 나발이고 뭐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잠시만요. 1.8기가? 그래요?
바레인. 아직 설치 안돼 있어요. 제 13시간을 했어요, 거기서. 저 진짜 노력했어요. 13시간 했어요. 제 친구 이거 같이 샀다가 한 10분 해보고, 아, 안 되겠다 하고 껐거든요? 저 13시간 하고 이거 환불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순정이에요. 모두 깔줄 몰라요, 저. 모두 그 한글 패치도 할줄 몰라서 못한 거 맞아요. 보스요? 보스는 무슨 보스? 아니, 저그 이상한 왜 고블린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마이 프레셔스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거만 잡고 말았다니까요? 진짜로 거의 거기서 끝났을걸요? 하다가 이거는 답이 없다. 때려쳐야겠다. 왜? 또 꺼졌어요? 아니고 그저 스팀 보고 있어요. 이거 창을 보여줄 수가 있나? 기다려봐요. 제가 게임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맞아요. 바레임 깔았어요. 깔았나? 깔았는데. 저 봐봐요. 방탈출 이거 샀어요. 이번에 세일할 때. 다운 끝났는데 아직도 렉 걸려요? 아직 렉 걸려요? 렉 걸리면 내가 일단은 지금 이거 뭘 꺼야 되지? 스팀을 꺼야 되나? 바레임을 꺼야 되나? 바레임 시작 안 했는데? 어? 렉 걸려요? 아무튼, 네. 지금 렉 걸리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이거 방탈출 시뮬레이터 이거 같이 하고 싶어서 샀는데, 네, 다음에 또 봬요. 놀러 오세요. 금요일에 아마 또할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저 거의 1년 반 동안 여기다가 인생 걸었다가 인생이 거덜날 것 같아서 이제 포기하고 접고 나왔고요. 이거 제가 그 유튜버들 하는 거 보고 샀다가 그 노트북에서 제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는데 노트북이 이제 렉이 좀 걸려가지고 거의 안 했고 이거 여러분 이거 127기가 보이시죠? 이거 샀다가 산 건가? 공짜로 받았나? 진짜 시작도 못하고 뭐 접었나? 이거요 이거 저 잠자는 것까지 하고 껐어요. 이것도 못하고? 이거는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67시간 보이시죠? 하다가 그 이게 그거거든요. 소로 공장 돌리는 거. 얘가 막 소를 잡아다가 공장에 노동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소로 공장 돌리다가 이제 컴퓨터가 소 개수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때려치고 이거 진짜 36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재밌어요. 이거 143시간 보이시죠? 제가 이때 농사에 재능이 있다는 걸 느끼고 딩컴으로 들어왔죠. 이거 샀다가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환불은 안 했고 이거는 아마 조만간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한글 패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한글이 없나요? 나왜 한글로 본것 같지?
한국어 없네. 괜찮아요. 전 한국어 없는 게임도 재밌으면 해요. 물론 금방 접긴 하지만. 진짜요? 대부분 근데 생존 게임 이게 비슷해서. 이거 재밌어요. 이거 끝까지 깼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것도 렉 걸려서 못했고? 이거 사놓고 안 했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 많이 했고? 근데 렉 많이 걸리고? 심즈? 하다가 때려치고? 스트레이 켰다가 때려치고? 노 게임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프라임포도 하다 말긴 했는데 이것도 재밌고. 근데 이거는 혼자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브이라이징도 끝까지 한번 깼고. 물론 이지 모드였지만. 저 나름 그래도 잘 했어요. 저막 그렇게 막 게임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다시 일단은 하던 것마저 해야죠. 이거 이게 뭔지 확인을 해봐야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뭐지? 설문 올렸잖아요. 설문 올릴 때도 아, 왜? 다 갓게 브이라이징 갓게임이요. 브이라이징 해봤는데도 몰라요? 브이라이징 갓게임인데? 응? 왜 그러지? 저거 엔딩까지 보고 성도 열심히 짓고 바닥까지 다 맞추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물론 싸우는 건 혼자 못 해가 비 온다. 개꿀? 싸우는 걸 혼자 못 해가지고 친구가 거의 다 해줬지만 저 이제 뒤에서 쫓아가면서 이제 나무 캐고 있고 친구가 이제 야 잡으러 가자 하면 이제 잡으러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러다가 안 가면 게임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끌고 가가지고 이제 잡고.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돼. 6일 남았다. 남의 게임을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재밌는데. V라이징은 진짜 근데 떡상 할 만한데. 그래픽 진짜 좋은데. 게임 너무 재밌고. 아이고, 물 언제까지 줘야 돼? 이거 뭔지 확인하고 뭐였지? 호코라이프 해볼까요? 딩컴 제가 동굴 들어가는 걸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2시간? 2시간 정도면 많이 했는데? 내가 이래서 농사를 싫어해. 너무 귀찮아. 맨날 자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스프링클러 설치했는데 왜 물을 안 줘요? 여기다 해야 돼? 또안 주네? 네, 맞아요. 그거 초기에 어디서 그 번역기로 한글 패치 할수 있다고 해서 했다가 진짜 절반은 글씨가 안 나오고 절반은 뭐라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때려쳤고요. 그래서 한글 패치 그 뒤로 안 했어요. 이번에 뭐 새로 나왔다고 그러던데? 왜안 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 있던데. 근데 이미 제가 이걸로 많이 해버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바뀌면 그것도 적응이 안될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이 들어오셔도 어떤 분이 들어왔다고 안 알려주네요. 이름을 알려줘야 인사를 하는데. 박이야? 네, 맞아요. 저 딩컴이 7월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7월 중순인가? 말인가? 그때 그 스팀에 한국어 후기가 한 3개 있었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뭐야? 게이지를 풀충시켜 주는 거였구나. 근데 너무 노가다에 비해서 별론데? 아, 재미없어. 이게 뭐 엄청 좋은 건줄 알았더니 잼통 하나 주고. 짜증나네요. 구독 해주면 안 돼?